우리나라들은 태국 소리야. 그러니까 이 소리는 기본적으로 있는 거 아니야, 장님? 네. 아까 나갔다 와볼까? 예, 나갔다 와보세요. 오르막길 가보시면 알잖아. 제가 변호한테 요라면 제 소리 났을 거. 승용차 느낌인데, 사장님? 승용차 느낌이야. 이제 문 닫으니까 완전 승용차 느낌이야. 와, 이래 되면 오, 완전 승용차인데, 이건? 방귀 딱 끝나고. 부드럽게 넘어가는데요? 엄청 부드럽고. 네. 굉장히 부드러운데? 부드럽게 있어. 네, 엄청 부드럽고. 아예 뭐 미션 충격은 아예 모르겠어? 네. 올려가지고 바로 올게. 네. 아, 방금 전에 밟으니까 무섭던데. 차 너무 나가가지고. 원래 폭포가 좋은 차 나가. 가기 전에 진짜 네. 조용한데요? 네. 오, 나가도 돼. 눈꺼지게 하고 천천히 삽니다. 오. 갈 때면 지금 나가는 느낌. 그게 이제 탄력. 네. 간증 주행. 문 닫으면 완전히. 와, 승용차가 더 조용해. 오씨. 90이 묶였는데, 너 발로 한 거지. 원래 빙차는 이게 정도면 속도 살 줄거든요. 네. 좀 계속 차고 가고, 좀 살짝 오르막이고. 엑셀 반응. 미션 계속 소리가 하나도 안 나네. 예, 지금 충격도 없어요, 사장님. 너무 부드러워. 잠깐만요. 네. 직발 한 번만 더 가보죠. 자, 편한 대로 하십시오. 사장님이 테스트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시죠. 아, 나가는 게 겁나게 나가네. 오, 여기서 힘을 받아주고. 이야. 와, 변속이. 그냥 자동으로 넘어가 버리네. 예, 저도 느꼈어. 그런 게 없으니까. 와, 진짜 부드럽다. 이렇게 힘을 이렇게 부드럽게 가볍게 차버리나요? 네. 원래 힘 딱 떨리면 네. 하다 떨어지면서 네. 쫙 나는데 네. 그게 네. 와, 또 여기서도. 우와, 이거 완전 승용차 수준인데? 우. 집에서 이제 묶이니까 더 이상 안 밟히는데 네. 진짜 부드럽네. 와, 에어컨 틀고. 아, 이거 완전 뭐 승용차 세단 느낌인데, 사장님 진짜로. 아, 승차감도 많이 있고 엔진 조용하니까. 여기서 빠져. 이야, 좋다. 오. 밟으면 안 돼, 사장님. 네. 그 전에 떼야 돼. 아니야, 이거 지금 잡아야 돼. 아, 엑셀 밟으시면 안 돼. 색감 좀 바뀌셔야 돼, 상대 네, 색감. 바꿔야 돼요. 예. 무슨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착각하는 게 없어.
무선 장착하면 변속 승계력이 좋아져요, 상이. 부드럽게 넘어가요. 진짜 좋다. 됐네. 형이 됐어. 아, 진짜 좋다. 이렇게 좋은데 왜 사람들 안 믿고 안 오려고 그러지? 안 믿어요? 안 믿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우리 본 사람들은 알 건데, 이제 시작을 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자기 직접 느껴봐야 알지. 그럼요. 언니 해보셔야 하지 않아? 아, 이제 거의 100% 만족이야. 고맙습니다, 다시. 100% 만족. 아. 계속 소리가 안 들려요. 네, 아예 없어요. 근데 소리도 그렇지만 너무 부드럽게 넘어가, 산이. 감을 모르겠어. 기아 밖에는 감을 모르겠어. 아, 산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시운전을 하시고 화끈한 시운전을 하셨습니다. 아주 고속운전도 멋지게 하시고요. 이렇게 시운전을 멋지게 하신 우리 스카니아 사장님께서 운행을 며칠 하셨어요. 그리고 전화를 주셨는데 이 전화 후기가 진정한 리얼 리뷰 아닐까요? 진정한 후기가 아닐까요? 저희 엔터브의 기술력은 이런 후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전화 통화 내용 들어보실게요. Let's go!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네네. 이날 타본 경험 말씀드리려고. 아, 예예예, 예, 사장님. 일단은 고바이 칠 때 진풀 좀 싣고 네. 아, 치고 올라가는 거 있고 네. 도화 느낌 없고 네. 그 다음에 비자 때 공차로 평택 올라왔는데 4.8 찍히더라고요. 3.8이요? 4.8 4.8? 아, 공차로. 아, 공차로? 네. 깜짝 놀랐네. 별 의미는 없는데 네. 그래도 뭐 공차라도 그 정도 잘 안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오, 짐 싣고는 은배 얼마나 나왔어요? 진짜 짐 싣고 이제 내려가는데. 아, 이제 내려가세요? 일단 제로 세팅을 안 했습니다. 있는 세팅 그대로 해가지고. 네. 어제 또 시내바리를 저 평택에서 저 대산 왔다 갔다 한다고. 네. 차가 그때 뭐 공사한다고 차가 엄청나게 맥혔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한 거의 한 2시간을 갔다가 아니 1시간 넘게 가다서 됐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지금 내려가고 이제 3.3 돼 있으니까 뭐. 오, 잘 나오래 군상 연비도 잘 나오고. 그렇죠. 지금 이제 서서 가다가 이제 뭐 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 이제 내일 공사하면 3.6 정도 안 나오긴 하죠. 오, 3.6이면 훌륭한 대상님. 네, 제. 엄청난데. 아, 너무. 사장님, 저 보고 스카니아는 내가 이야기가 한 두 대 정도 할 차가 있는데, 이야기하면. 네네네. 이야기는 안 했거든요. 네네네. 엑시언트 차들 있고, 네. 지금, 520 차들도 이야기하면, 내가 이제,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차 정비 좀 한다는 걸 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면, 몰라, 좀 이빨이 믿기니까, 한번 예. 알아보라고. 아, 사장님, 이렇게 소개 많이 주신 제가 고맙죠. 네. 네. 제가 조만간에 사람들하고 이야기해가지고. 네. 아,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 예, 예, 예. 너무 감사해요, 사장님. 며칠 후 연비 인증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연비가 3.5kg 나오네요. 이게 짐을 싣고 이렇게 연비가 나온 결과입니다. 빈차가 아니고요. 짐을 실은 상태에서. 그래서 엔터볼을 장착하시면 연비 절감 역할은 이렇게 확실히 나옵니다. 스카니아 운행하신 분들 본인 차 짐 싣고 연비 어느 정도 나오시는 거 잘 아시죠? 이거 풀짐을 실었을 때입니다. 30m, 42톤 된다고 하던데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요. 그런 짐을 실었을 때 이런 연비가 나오고요. 이 짐을 실어도 오르막 치는 힘이 다른 차는 따로 없을 정도라고 또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엔터보의 확실한 성능입니다. 여러분, 저희 이렇게 잘 나오는 제품 금액 100만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화물차 차준리 사장님 이런 제품을 장착하시면서 200만원, 300만원 돈을 장착하셔요. 그런데 이런 성능이 나오시나요? 이런 오르막 채는 힘이 나오시나요?
아니면 탄력 조정이 잘 되시나요? 아니면 미션 충격이 없으시셨나요? 이런 걸 정확하게 따지시면서 제품을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금액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저희들은 100만 원도 안 된 제품으로 이러한 성능이 나옵니다.